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정말 정말 많이 주셨던 쿨톤 메이크업을 하면서 저번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MBTI 추측글들을 읽어보면서 같이 메이크업을 해볼까 해요. 참고로 오늘은 저번에 다 소개 못 드렸던 신상 제품들도 또 비교를 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점점 해가 지고 있고 제가 밖에 나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크림을 따로 쓰진 않고 자외선 차단 기능이 살짝 있는 어퓨 톤업 황 베이스 바이올렛을 써주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런 바이올렛 색상의 컬러 코렉터 그런 걸잘 쓰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은 뭔가 피부톤 자체를 약간 쿨톤처럼 맞춰줘야지 메이크업을 얹었을 때 동동 떠 보이지 않을 것 같아서 살짝만 발라가지고 톤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서서히 MBTI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제 MBTI를 맞추신 분이 두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되게 많이 나왔던 게 INFP 아니면 ISFP가 가장 많더라고요. 한 10개 댓글 중에서 9개 댓글이 거의 다 I고 정말 드문 숫자들만 E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제가 워낙 밖에도 잘안 나가고 스스로 아싸라고 했다가 욕도 먹어보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I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일 앞부터 공개를 해드리자면 아이가 맞고요. 그리고 저번에 쿠션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파운데이션 가져와 봤어요. 이니스프리랑 에뛰드 파운데이션 제일 요청이 많아가지고 원래 킬커버 광채 파운데이션도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뭔가 비교할 대상이 하나는 뭐 너무 매트고 하나는 광채고 이러면은 좀 비교가 덜될것 같아서 그나마 좀 비슷한 류로 가지고 왔고요. 둘다 21N, 21N1로 비슷한 컬러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니스프리고 여기가 에뛰드인데 에뛰드가 더 매트하게 생겼는데 더잘 흐르는 느낌이네요. 이니스프리 너무 조금 짰나? 뭔가 발림성이 에뛰드가 이니스프리보다 더 묽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컬러를 보시면 여기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옐로우 톤이 돌고 여기 에뛰드가 조금 더 핑크빛이 돕니다. 확실히 이니스프리가 웜 바닐라라서 그런지 웜한 느낌이 좀더 많이 들죠. 하, 쿨톤 메이크업인데 너무 웜한 건가? 일단 이니스프리부터 톡톡톡. 사실 둘다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력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영상을 클립 영상으로 하나 더 남겨놓을게요. 지금 물을 전혀 안 묻힌 스펀지로 이렇게 톡톡 치고 있는데, 확실히 올데이 롱웨어라서 그런지 조금 매트한 느낌이 듭니다. 커버력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피부 표현도 그렇게 답답하지 않게 얇게 잘 올라가요. 에뛰드 전에 더블 리스팅은 약간 커버력은 좋았지만 지속력이 딱히 별로였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워낙 건성이다 보니까 손이 그렇게 자주 가진 않았던 파운데이션이었는데 이번에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인들 후기가. 자기 에뛰드 파운데이션 오늘 썼는데 마스크에 잘안 묻었다고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워낙 더블 리스팅이 커버력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커버력은, 네. 좋죠? 여러분들이 뭐 가릴 게 뭐가 있냐고 커버력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에 기미, 잡티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카메라에 잘안 담길 뿐이지 저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4K로 찍으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가리는 걸 봤을 때이 정도 못 가리는 파운데이션이 많은데 에뛰드랑 이니스프리랑 둘다잘 가려지는 편이에요. 그리고 뭔가 저번 더블 리스팅보다는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드네요. 근데 둘다 약간 매트한 질감이라서 그런지 많이 얹거나 좀 밀어서 바르면 이 피부에 있는 각질층이 조금 부각이 돼 보일 수 있는 그런 제형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건성분들이 이 파운데이션을 쓰시려면은 일단 피부에 각질 케어를 하시고 수분 보충을 좀 많이 한 다음에 얹어주시면은 이런 부각이라든지 끼임 같은 게좀 적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파우더 처리를 안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묻어나오냐 하면은 에뛰드, 이니스프리 두 개가 큰 차이가 별로 없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는 에뛰드보다는 이니스프리가 조금 더 묻어나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파운데이션 바르면은 대부분 다 파우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도 파우더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에뛰드 피지 속 팩트고요. 이걸 퍼프로 발라볼까? 여기 코 이렇게. 눈가, 눈썹 쪽. 확실히 저는 이 파우더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훨씬 낫네요. 오늘은 쿨톤 색조 추천도 하면서 MBTI 얘기도 해야 되니까 좀더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쪽은. 그래서 쉐이딩은 레어카인드 쿨브라운 요거 전에 소개드렸던 거 써줄게요.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로도 여쭤봤잖아요.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히려 유튜브보다 이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E형
외향형 인간일 거라고 추측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인스타에서 좀 더 활발했나요? 저는 굉장히 제 성향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추측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귀여우니까 큐트가 나올 것 같다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가 대체 무슨 MBTI냐?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ISTJ입니다. 사실 제가 검사를 좀 여러 번 해봤었는데 ISTJ가 한 70% 정도? ISFJ가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게 좀 더 현실적이고 약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때는 ISTJ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기분이 좀 많이 업되고 세상이 약간 아름다워 보일 때 그때 하면 ISFJ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MBTI를 막 하고 또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재밌어 하긴 하지만 제 생각도 이 MBTI로 사람을 대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51%, 49%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너무 딱 사람을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생각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MBTI를 추측을 했다고 했잖아요. 저랑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더 다양하더라고요. 아니요, 분명히 ISTJ도 있는데 나타나지 않는 걸 거야. 숨어있는 ISTJ, ISFJ 어디 가셨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에서도 ISFJ는 봤는데 ISTJ는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제 성향 가지신 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댓글을 그렇게 잘 남기지 않는 편이에요. 약간 눈팅족? 뭔가 단톡 같은 거에서도 그냥 대화에 계속 참여하지는 않는데 중간중간 계속 눈팅은 하고 또 뭐 맛집을 알려달라거나 뭐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직접 찾아서 막 해주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제가 좀 눈팅족이기 때문에 저의 구독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워낙 좀 댓글을 잘 안 다시는 것 같고 인스타에서도 좀 조용하신 것 같고 해가지고 저는 저의 성향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어쩌면 댓글 달기를 좋아하시는 성향의 구독자분들이 댓글을 더 많이 달아주신 걸 수도 있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비율이 아니라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쵸, ISTJ 분명히 있죠? 어딨어요? 같이 나와주세요. 그래서 제 성격을 추측해달라고 했던 글에는 무조건 아예 집에서 안 나온다고 친구가 달아줬는데 진짜 집에서 진짜 안 나가거든요. 제가 대표적인 집순이라서 그 전에라도 약속이 취소되면 살짝 좋은 사람? 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냥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할 뿐이에요. 유하지만 아닌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하는 타입일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한데 아닌 거에 확실히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말을 했었다면은 점점 성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멀어진 사이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되게 귀찮아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요즘엔. 평소 아이지만 친한 사람들이랑 있으면 이가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바로 저. 이것도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외향형 그게 퍼센테이지가 되게 작은 건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말 걸고 이렇게 트기가 조금 어렵지 제가 좀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마롱님은 하고 싶은 거 할 땐 불타오르는데 하기 싫으면 미룰 것 같다. 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이렇게 막 열정이 샘솟지만 하기 싫은 거 할 때는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에 나중에 기한 맞춰서 딱 내고 그거는 근데 사람들 다 그렇지 않나? ISFP 집순이면서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즉흥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 즉흥적인 친구들이 좀 많아서인지 즉흥적인 거를 따라가는 경우는 있는데 제가 먼저 즉흥적으로 뭘 하진 않아요. 계획을 굉장히 철저히 세우는 편이고요. 오늘 날씨가 좋다. 오늘 갑자기 한강 가야지 이러고 한강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면 아 오늘 아무 계획이 없는데 날씨가 좋네 이러고 늘어져요. 뭐가 먹고 싶을 때에는 조금 즉흥적으로 시키는 편인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되게 계획적인 인간입니다.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지만 에너지를 쓰고 집안에 혼자 있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막 여러 명이 모이는 자리도 좋아하고 파티도 좋아하고 그런데 가면은 체력이 방전이 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오히려 충전이 되는 느낌? 그래서 하루 놀면 그 다음날은 꼭 쉬어줘야 돼요. 하루 놀고 그 다음날 또 놀려고 그러면 제가 표정이
정말 그 자리에 있지만 참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표정?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친구나 가족 같은 사람한테 섭섭한 점이 생기면 쌓아두지 않고 바로 얘기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닌 거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딱히 관계에서 좋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족한테는 섭섭한 거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친구 사이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기도 했고 그 서운한 점을 얘기를 했을 때 약간 한 끗 차이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핀도가 상하고 조금 더 관계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느냐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서운한 게 있으면 혼자 다이어리다가 적어놔요. 요거 조금 서운하다 이러면서 다이어리다가 소심하게 적어놓고 그냥 묻어두는 편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서 좀 지나면은 그 서운한 감정도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런 아리따운 매트 포뮬라 회갈색으로 그냥 갈색보다는 조금 더 쿨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아이돌스트 메이크업 했을 때는 조금 두껍게 그렸는데 오늘은 요 굵기에 맞춰서 조금 날렵하게 빼볼게요. 처음 보는 사람이랑은 조용하고 어색한 게 싫어서 수다스러워질 것 같다. 크리에이터로 약간 사교적인 모임에 간 거다. 이런 거면은 제가 막 땀을 빼면서라도 어떻게든 대화를 하려고 어색한 그 기류를 없애려고 막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자리 목적 자체가 약간 친목도목이기도 하고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친해지게 될 사이라면 좀 그걸 단축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은 있죠. 근데 만약에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처럼 굳이 거기에서 친구를 꼭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듣는 정보를 들으러 간 자리다 이런 경우라면은 말을 굳이 섞진 않아요. 저는 기다립니다. 근데 신경은 되게 쓰여요. 아 저분이랑 얘기를 하고 싶기는 한데 먼저 말을 꺼낼까 말까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분이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그분이 떠나버리시죠. 제가 딱 전형적인 그 버스에서 정류장 놓치면은 얘기 못한다는 그런 성향이거든요. 제가 쿨톤인 지인들이나 아이돌들을 보면은 속눈썹을 되게 강조하는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실제로 요즘에 속눈썹을 막 올리는 거를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할 일 미룰 것 같이 생겼지만 의외로 안 미루고 열심히 할 것 같은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할 일 미루게 생겼나요? 저는 진짜 J형 인간인데 되게 많으신 분들이 P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떤 면이 P형 인간 같아 보였나요? 근데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뭐 비즈니스적인 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할 일들은 진짜 미루지 않고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잘 하는 편인데 저 스스로 그냥 계획해놓은 것들은 좀 잘 미루는 편이긴 해요. 자신에게 엄격해서 속상해한 적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맞아요. 저 되게 저한테 엄격하고 좀 기준이 높은 편이어서 잘난 사람들이랑 되게 비교를 많이 했었어요. 스스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팔레트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조금 더 청량한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이 3C 비치뮤즈를 써줄 건데 여기에 있는 컬러들이 되게 쿨톤 핑크빛이 도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롬앤 말린 메밀꽃은 그냥 쿨톤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진짜 쿨톤 음영 섀도우에 최적화된 그런 느낌? 그냥 쿨톤 분들이 음영 메이크업 하고 싶다 하면은 저 이 말린 메밀꽃 강추합니다. 먼저 요 두 가지 컬러 섞어서 해줄게요. 웬만하면 웃고 넘어가지만 본인 기준에 아닌 것 같은 행동에는 딱 할 말 할 것 같아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엔 조금 바뀌었다는 거. 저는 오히려 저랑 가깝거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더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제가 더 좋아하고 애정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고 그냥 저냥 어느 정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 정도인 관계에서는 웃고 넘어갑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봤자 저의 이미지만 나빠질 게 분명하고 그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자기가 깨닫기 전에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애정을 담아서 잘 되라고 한 말인 거지만 꼰대 가는 말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 ISTJ 빙고를 해볼까요? 제가 전에 진짜 너무 웃겼던 게 언니가 MBTI별 술 취했을 때 유형? 그게 다른 거는 없었는데 ISFJ는 취한 애를 택시 태워 보내는 중 ISTJ는 이미 집
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는 게 제가 취해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거나 필름이 끊긴다거나 이런 걸 너무 극혐해가지고 최대한 엄청 조절해가면서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노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제가 좀 남들보다 일찍 집에 오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가운데 있는 컬러. 이게 친구들이 너무 많이 취해서 이 자리가 끝난 거다 하면은 꼭 친구들을 다 택시 태워서 막 사진 찍어놓고 꼼꼼하게 다 보내놓은 다음에 제가 집에 가는 편이에요. 그거 언니한테 받고 나서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공감되냐고. 그리고 펄이 살짝 함유되어 있는 요 제가 ISTJ 빙고를 찾았어요. 첫 칸부터 하면은 정확하고 빈틈 없음.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다. 아, 처음부터. 정확하고 빈틈 없으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빈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말 잘 듣는 사람이거든요. 체계적 이것도. 엄청 단계별로 공부를 하더라도 큰 단원부터 써가지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죠. 기억력 좋음 이건 아니에요. 제가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요. 질서 이거는 동그라미. 올바름, 질서 요거 약간 같은 맥락이긴 한데 정보 수집 요거 맞습니다. 하나에 꽂히면 정보를 아주 수집을 하고 뭐 하나를 사기 전에 리뷰 같은 것도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이에요. 여기 눈두덩이 위에는 요 반짝이 얹어줄게요. 이렇게 핑크빛 위에 얹어지면서 조금 더 요게 이런 날개빛깔 같은 반짝이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항상 제가 네이밍 낫 오렌지를 발랐는데 오늘은 낫 핑크를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 쪽 아래에 제가 이 메이크업은 아이돌들 메이크업에서 조금 참고를 많이 해가지고 살짝 화려할 수는 있어요. 태연님, 아이린님, 장원영님 이런 분들이 딱 대표적인 쿨톤이잖아요. 아이라인은 본투비 요거 저번에도 썼던 거 딥블랙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라인은 진짜 날렵하게 빼볼게요. 요 빙고는 슬쩍슬쩍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정적, 변화 좋아하지 않음. 얘네들도 맞는 말이네요. 둘 다 비슷한 건데 좀 전통적이고 변화가 없는 것들을 선호하는 편이죠. 약간 위로 살짝 빼줄까? 참을성. 요, 참을성 완전.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고통을 조금 더 잘 참기는 한데 참을성 자체도 조금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말도 좀만 참아 이거 되게 많고 융통성 부족 이것도 진짜 맞아요. 친구들이 너무 싫어하는 제 성향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융통성이 생긴 편이거든요. 그전에는 전혀 네버 융통성이라고는 완전 제로인 인간이었습니다. 헌신적 헌신적? 글쎄요. 헌신적이기 어떤 때가 있나? 친구 관계에서 제가 좀 좋아하고 애정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헌신적으로 잘해주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맺고 끊기 잘함? 이거 아닌데? 저 맺고 끊기 진짜 못하거든요? 진짜 우유부단한 성격이거든요? 이거는 ISFJ랑 조금 섞여있나 보다. 현실적. 현실적인 거는 완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적이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복 잘함. 반복 잘함이 무슨 뜻이에요? 반복되는 일들을 잘한다는 건가?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음. 의지하기 싫어함. 아니요, 저 의지하고 싶어요. 완전 의지적이에요. 저 굉장히 의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안정감을 좋아합니다. 형식 중시. 형식 중요하죠. 틀이라는 거는 지키라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 멈추고 오늘도 가지고 온 마스카라 비교. 저번에는 조금 데일리 위주였다면 오늘은 좀 더 화려한 그런 것들로 가져왔어요. 토니모리 익스트림 래쉬 어퓨 레벨 3. 둘 다 엄청 짱짱하게 올라간다고 소문이 난 아이들이고요. 일단 먼저 브러쉬부터 보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께상으로는 토니모리가 조금 더 굵고 되게 크죠? 그리고 섬유질 자체도 토니모리가 더 많이 붙어있는 것 같아요. 토니모리 얘는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토니모리 브러쉬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는 제가 눈에다가 지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껍고 진짜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되게 섬세하게 발려요. 이거는 전에 데일리 타입에서도 느꼈던 건데 토니모리 마스카라가 이번에 솔이 되게 뚱뚱한 편인데 다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아무래도 익스트림 볼륨을 썼을 때랑은 좀 다르긴 할 텐데 이거는 볼륨감보다는 확실히 조금 길어지는 느낌? 섬세하고 얇게 표현되고 있죠? 어퓨가 확실히 조금 더 뭉치듯이 발려요. 정말 뭉쳐가지고 표현하는 속눈썹을 원하신다면
업슈가 더 맞으실 것 같고 나는 뭉치는 것보다는 그냥 한올한올 깔끔하게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토니모리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는 것도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그쵸? 토니모리랑 업슈랑 속눈썹 표현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계속 더 얹어주면서 빙고 다시 해볼게요. 조용하고 진지함. 제가 좀 노잼일 정도로 진지하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레벨 3로 통일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전략형 완전. 진짜 쓸데없는 소비는 안 하려고 하는 주의고요. 숫자 잘 다룸? 이건 아닌데? 패스. 혼자 일하는 것 선호.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팀플 너무 싫어. 민감한. 예민하다는 거겠죠? 그렇게 따지면 맞는 것 같아요. 저 좀 예민하거든요. 자, 오늘 립은 제가 예전에 쿨톤인 줄 알고 살았을 때 발랐던 릴렌트리슬리 레드를 써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봄은 브라이트랑 쿨이랑 걸쳐있을 때 쓰기에도 좋은 형광 핑크색이라서 그냥 딱 쿨톤 립이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색감을 좀 많이 나타내기 위해서 살짝 진하게 쨍하게 발라볼게요. 벌써 쨍하죠? 우리 쿨톤 구독자분들의 인생템은 뭘까요? 인생 립, 인생 섀도우, 인생 블러셔 다 궁금합니다. 외곽쪽은 살짝 풀어서 이거 진짜 제가 엄청 좋아했던 립인데 그리고 블러셔는 이렇게 롬앤이랑 에뛰드 걸 가지고 왔는데요. 롬앤이 진짜 쿨톤 계열 색깔들까지 잘 뽑아요. 아 여기 색조 진짜 맛집. 스트로베리 밀크 이걸로 먼저 얹어줄게요. 이건 이렇게 뽀얀 딸기우유 색깔이고요. 대체적으로 쿨톤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뽀얗게 연보랏빛이나 연핑크빛의 블러셔를 했을 때 되게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눈이랑 립을 했기 때문에 중간도 살짝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저의 이 쿨톤 스타일링에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아까 하던 거 마저 하자면 타인의 욕구 인식 어려움?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살짝은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크게 신경 잘 안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반성하겠습니다. 흥미한정적. 흥미한정적? 아니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것에 흥미를 느끼는데요. 나 STJ 아닌가 봐. 칭찬, 감사, 어려움. 이건 맞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감사도 많이 하고 되게 칭찬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뭔가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감사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표현하는 게 더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똑같이 칭찬을 뭐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면 다른 표현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너무 잘했다! 진짜 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저는 잘했다! 정도까지?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뽀샤시하게 올렸는데 약간 떠보이네요. 조금 부끄럽네? 어쩔 수 없이 스트로베리 슈까지 살짝 올려서 색감 자체를 얹어줄게요. 조금 더 색을 얹어줘야지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렇게 ISTJ 빙고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보다 ISTJ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 하이라이터도 약간 핑크빛이 도는 오퓨 쿠띠 하이라이터 라이트 쇼! 다행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아 깜짝이야. 이것도 살짝만 해주고 ISFJ 빙고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아까 잠시 나왔던 것처럼 그 추측 읽기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면 의견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하면 끝! 렌즈랑 앞머리 고데기만 살짝 해주고 올게요. 이렇게 오늘도 쿨톤 메이크업 완성을 했고요. 요즘 너무너무 더운데 이 메이크업 보시고 조금 더 청량하고 시원한 느낌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에 MBTI 추측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셔서 이렇게 영상까지 찍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보시고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보고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 여러분 제가 지금 화장한 지 한 12시간 정도 지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니스프리는 이 코 옆에 몽글몽글 맺히거나 입가에 살짝 끼이는 거 말고는 지금 전체적인 밸런스로 봤을 때는 되게 예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진다라기보다는 예뻐요. 이만하면 그렇게 기름도 많이 안 도는 것 같고 적당히 예뻐서
만약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신다면 이 옆에만 손으로 살짝 톡톡톡톡 해주셔도 기름기가 좀 제거가 될것 같고, 아니면 기름기를 닦아낸다는 식으로 살짝만 닦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에뛰드도 이코 옆에 살짝 뭉치긴 하는데 이니스프리보다는 조금 덜 뭉치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여기 기름기가 도는 거는 이니스프리보다 조금 더 많이 도는 느낌입니다. 뭔가 제품명으로만 봤을 때는 에뛰드가 이니스프리보다 더 지성용에 맞아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니스프리가 에뛰드보다 더 지성용에 맞는 것 같아요. 에뛰드가 리뉴얼이 되면서 예전에 그 빡빡했던 느낌이 한층 덜어낸 느낌이라서 마무리 무너지는 것들이 마음에 드는 편이에요. 여기 코 옆에 뭉치는 것들만 살짝 조심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고 예쁜 피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